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제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또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가 또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어려운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일수록 또 전략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략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교육까지 또 소개시켜드릴 분이죠.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인사는 안녕하세요인데 안녕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증시 자체가 무겁다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추세로 보면 조금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떨까요?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연중 이제 최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적인 좀 하락보다는 어닝 시즌에 맞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고 있지만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에 더 집중해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또는 수출형 기업이라서 실적이 좀 잘 나올지 이런 부분들 좀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매주 런앤런을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키워드는 두 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개별 기업 내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실적. 그래서 오늘도 관련한 말씀들 또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체크할 이벤트, 국내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의 금통이 예상해 주신 대로 50bp 인상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빅스텝으로 50bp 금리 인상 진행이 됐었고요. 3%대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4, 5, 7, 8, 9 이렇게 5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한 거는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일 정도로 지금 물가 상승 자체가 뭐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금리를 빅스텝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물가고요. 물가 자체가 이제 CPI 지수가 아직도 잘 잡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빅스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사실 그동안 뭐 25BP 베이비스텝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한국은행 총재의 좀 노선이 좀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조는 이제 환율입니다. 11월 달 초에 만약에 4회 연속으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25BP 진행한다고 하면 금리 인상이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 뻔했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을 된다고 했을 때는 자본 유출에 대한 좀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제품에 대한 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좀 빅스텝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으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체크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25BP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맞습니다. 3.5%를 마진으로 생각한다는 언급도 있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궁금한 것은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언제쯤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거기서 유지되던가 꺾일 것이냐. 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번에 3.5% 가이드를 일단 제시는 했으니까 다음번 금통위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다 왔다. 이러면서 시장이 안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룸 자체가 0.5% 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3%대 금리에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룸이 만약에 이게 이제 CPI 지수 잡힐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나쁘지 않은 신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미국 경제 자체가 이제 서비스 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쵸. 상대적으로 CPI 그 높게 나온 지표 자체 수치를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5%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길 자체는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연속도상으로 좀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음번 금통위에서 한 번 더 금리가 인상이 되겠지만 다음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이제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라도 좀 부각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말 안쪽으로는 시장이 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연준의 행보도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준의 행보에 관해서도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이것도 큰 이슈였는데 미국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또 유예를 받으면서 좀 다행스럽게 예, 맞습니다. 좀 비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반도체주는 아직은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약간 오락가락하고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거 내용을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제 중국 기업에 있는 공장 그리고 이게 중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수출이 아예 안 되고요. 네네. 중국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해외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전 절차를 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유예를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1년 정도 유예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거라는 부분도 꼭 본다면 좀 기노부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뭐 바닥일지 이미 많이 뭐 주가에 반영되긴 했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빠르게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앞으로 나오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또 추가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 근데 국내 증시는 어쨌든 반도체주가 시가총액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주가 좀 움직여야 지수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뭐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볼게요. 메타의 VR과 애플의 AR, 미래시장의 승자는 VR과 AR 이제 약간 다르죠? 맞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차이, 뭐 혼합현실도 좀 거론되고 있고 이런데 저도 이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될까요? 메타는 VR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애플은 AR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VR 같은 경우는 이 글라스를 끼고 그쵸. 그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AR 같은 건 이제 현실 이런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실적으로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그쵸. 뭔가 이제 움직임과 활동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팀쿡 CEO가 말했던 부분에 좀 일정 부분 좀 동의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이 VR과 AR 그리고 이게 혼합된 XR 같은 기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걸음마 단계고 뭐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현실감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곧 이게 유망한 전도 유망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대표하는 기업들의 어떤 방향성이 다르다는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화두를 좀 던지고 싶어서 가져왔던 주제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보다는 AR의 성장이 좀 더 가파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머니 폰스터, 몬스터 요거로 저는 일전에 했었는데 실 반영해서 저 지역에 갔을 때 이거 핸드폰을 실행을 해서 그 게임을 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비로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채롭지 않을까 VR보다는 그래서 저는 AR 쪽에 살짝은 조금 더 무게감을 더 두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또 예전에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AR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V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가상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었던 체험을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데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의 정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AR이니까 저도 AR 부분의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동반 발전이기는 한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또 VR과 AR 관련주를 약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서 공부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이슈인데 이제 영란은행이 시중은행의 긴급채권 매입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연장하면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뭐 유동성 자체라든지 그리고 이게 파운드화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이 부분 이제 14불로 종결을 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BOE 총재가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국채 금리가 뭐 거의 사상 최고치만큼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뜩이나 미국도 CPI가 잘 안 잡히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를 했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런웨이에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뭐 미국도 봐야 되고 영국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챙길 사람들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주요한 인덱스 지표들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영국 관련된 이슈가 뭐 완전히 해소되거나 끝났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채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글로벌 긴축 그리고 달러의 엄청난 강세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또 하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영국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증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또 미시적인 또 종목 관련된 내용들 또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제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영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이제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채널을 추가하시면 정영택 전문가님 관련된 소식들, 종목 관련된 시장 관련된 이슈들 자주자주 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정영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종목과 시황 정보들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채널 추가뿐만 아니라 또 방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채널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정보 많이 받고 성공 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주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결국 시황도 중요한데 개인 투자분들은 종목이 더 중요하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 종목이 어떠냐 이게 더 궁금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 관련된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전문가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던 종목입니다. 아마 이제 정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 들어가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선취매를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나스미디어인데요. 나스미디어가 이제 OTT 광고 이슈와 좀 엮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넷플릭스 가입자가 계속 많이 늘어났으면 굳이 이런 정책을 안 할 건데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입자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가입비를 낮추고 광고를 넣겠다. 맞습니다. 이런 걸 했고 뭐 4분기에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다음 달에 이제 광고 요금제가 좀 도입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에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요금제를 줄이고 대신 광고를 보게 되면 요금제를 낮춰주겠다라는 넷플릭스 정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딱 팀장님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게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감소가 안 됐다라면 광고는 사실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던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였거든요. 그렇죠. 넷플릭스는 자기네들이 광고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존심을 굽혔네요. 맞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놨고요. 네네. 지금부터는 돈 버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표출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 쪽에 대한 점유율을 50% 가지고 있는 나스미디어가 좀 수혜를 많이 받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SK스퀘어의 자회사 이제 인크로스라는 기업도 좀 약간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돈 잘 버는 기업한테는 호재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전형적으로 그 사실에 좀 기반된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결국에 실적도 좋았고 재료 이슈가 엮이면서 주가도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이전부터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인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관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광고 업체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항상 그 니치 마켓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폴더블 쪽이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완성차, 자동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뭐 수도차, 전기차 시장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광고 시장도 지금 대부분 이제 온라인, 디지털, 그리고 모바일화 되다 보니까 디지털 광고 쪽에 익스포저가 높고 MS가 높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 이제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그리고 이제 제일 기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광고 업체 전체를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예. 광고 업체 중에서도 개별적인 모멘 텀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언급드린 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달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좀 도입이 되면 예. 이 광고 관련된 이슈는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나스미디어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광고 랩스타들이 돈을 번다는 어떤 실적이 찍히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리바운딩 되면서 뭐 리레이팅 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나 또 제일기획 같은 경우 또 조정시설 관심 가져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LNC 바이오인데 루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무슨 루머인지부터 볼까요? 근데 뭐 중국 사업에 진척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새롭게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LNC 바이오를 그 수요일과 화요일과 목요일 날 두 번 이렇게 주가 흐름을 봤거든요. 네. 근데 화요일 날에는 거의 뭐 10몇 프로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좋았던 게 회사의 제스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들을 위해서 발표문을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 사업 진출은 98% 정도로 잘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시장 진입을 하기에는 경쟁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우위는 분명 있다라는 부분들 하나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개발한 이제 의료기기도 식약처에 대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심사가 딜레이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는 단 한 번도 대주주로서 주식을 판 적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했기 때문에 수요일날 주가가 그렇게 반등을 해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주식시장에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회사 내부 정보를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도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힘들, 그리고 그 회사를 믿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회사적인 부분에 놓고 본다면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를 알겠네요. 그리고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은 일단 좋았다. 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것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확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대형 이슈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이 또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동박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1등 기업이 이제 SK넥실리스라는 기업이고요. 예, 그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 4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했습니다. 우선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의 행보는 완연하게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일진 머티리얼즈는 한 20% 가까운 좀 급등을 했었고요. 롯데케미칼은 10% 정도 가까운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 이제 이슈였던 이제 미쓰비시 상사랑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쪽에 대한 사업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중국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선택을 잘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산업은 항상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도 90%나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차로 이제 시프트 되는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일진 그룹은 사실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돈 있는 롯데기업으로 인수가 되면서 투자도 잘 될 거고 돈을 잘 버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뭐 두 개 기업 모두 나쁘지 않게 좋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래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적은 안 나오고 기대감으로만 움직였었는데 요즘에는 다 실적이 대부분 찍혀요, 그죠? 잘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은 핵심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만 안정화되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넷마블 한번 볼게요. 3분기 영업손실 전망에 근데 이게 넷마블 뿐만 아니라 지금 게임주 분위기가 사실 너무 안 좋거든요. 네, 펄어비스 오늘 리포트가 목요일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신작에 대한 공백기로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넷마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좀 영업적자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지급수수료라든지 영업비용에 대한 비용 부분도 높아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매출을 잘 일으켰던 게임들도 이제 하향 평준화가 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을 좀 끌어내렸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기대감, 상승 업사이드는 좀 낮아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낙폭을 키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이 게임주의 호재는 아니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뭐 여행도 가고 또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 체제가 사실상 이제 거의 정착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19 같은 호황을 맞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면에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반영해서 엄청나게 진짜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만 좀 잡힌다면 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실적이 잘 찍히는 게임주는 아마 소수에 불과할 것 같긴 해요. 많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좋았던 기업이 네오위즈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나머지 기업들 좀 스크리닝을 좀 해보니까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NFT 가상화폐 이런 거 다양한 테마를 엮으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좀 폭등을 했었는데요. 뭐 위메이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니까 목표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실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난이 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살짝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인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분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물적 분할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안 좋게 좀 방향성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쵸, 인적 두 개는 어쨌든 차이는 좀 있죠. 분할은 맞습니다. 물적 분할은 사실 이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전 모회사가 이제 100% 지분을 다 가지는 거고요. 네네. 인적 분할하면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도 주식이 나눠지는 형태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사실 유망한 사업부는 이제 파이넴텍이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기존 LED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하향 좀 되는 좀 산업군이라서 이쪽보다는 파이넴텍을 좀 좋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첫날 상장했던 날좀 흐름들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급락은 했지만 그날 이제 10% 정도 오르면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폴더폰에 대해서 이제 신지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파이넴텍이라는 회사가 앞으로도 좀 전도 유망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드렸던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하겠지만 폴더폰 시장은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를 놓고 본다면 파이넴텍에 좀더 무게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분할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이슈들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인데요. 자, 우선 베이지북 공개가 좀 예정되어 있네요. 네, 지역 경제도 동향보고서라고 해서요. FOMC가 이제 정책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매우 많이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좀 중요하게 좀 지표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이번 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연히 모든 초점은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로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FOMC가 결책을 좀 결정할 것 같은데, 사실 CPI 지수 놓고 본다면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4회 연속으로 진행한다는 데에는 확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시장을 휘청거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닝 시즌이라는 것 얘기를 드리면서 실적주와 관련된 실적 테마주, 뭐 실적 제로주, 실적 성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신 게좀 맞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베이지북 관련된 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약간 이제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길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실적주, 펀더멘탈주가 결국은 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FOMC가 안 중요했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금리 때문에 조금 더 주목받고는 있으니까 네. 이런 일정들은 꼭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산업군, 그리고 뭐 전기차 시장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좌표를 볼수 있는 척도가 될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꼭 면밀히 보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차 전지나 친환경차 쪽에 특화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전망은 어때요? 나쁘지 않나요? 우선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9월 달 인도 대수가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중국이 하나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뭔가 QOQ 전분기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 조금 더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전기차, 2차전지 이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네, 많긴 많거든요. 맞습니다.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슈는 이제 또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테슬라 사태를 보면은 요즘에 시장이 엄청나게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 대비 많이 빠졌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조금 더 세게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면. 사실 뭐 실적 얘기보다는 저는 우선 CEO의 경영자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네.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좀 표현 잘못될 수는 있지만, 네네. 말했던 걸다 지켜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 업체에서도 지금 친환경차는 아직 아니라고 봤던 시점에
그걸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주식컨터 시간에 얘기 드리긴 했지만 우주항공 쪽에서도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정말 우주비행까지 했던 그걸 자기가 말한 걸 정말로 실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트위터 인수 이슈도 있긴 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경영자를 보고 물론 휘청거리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말한 걸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저 경쟁에 붙여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 잘했던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친환경차로 이제 시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테슬라가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네. 마감재가 안 좋다 뭐 등등등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보완할지 그리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 쪽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지 요거에 대한 치열한 경쟁 구도 안에서 테슬라가 자기만의 고유의 영역을 잘 살려서 뭐 실적만 잘 발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점유율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LNC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했었던 이제 경영자가 중요하다. 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약간 이제 악동적인 약간 돌발적인 그런 발언이나 행동 많이 하는 CEO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속은 지키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투자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주택 판매 발표도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뭐 크게 뭐 민감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뭐 CPI 지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잊혀진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헝다그룹 관련된 뭐 중국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중국 관련된 부동산 지표들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지표와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10월 대출 대금리 요건 중국 지표가 있나 봐요. 예. 뭐 지난번 런앤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격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지금 여타 다른 나라와 대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있고요. 경기 부양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좀 강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뭐 동결이라든지 또는 인하라는 수준만 나오더라도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중국과 좀 약간 연관성 있는 기업들한테는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사실 영향력은 미비할 것 같고요. 참고치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일정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경제 일정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맛있는 강의도 준비하셨죠? 아, 네, 열심히도 준비했고요.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무게중심을 두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기술적 분석 강의라고 하시니까요. 또 어떤 강의인지 지금 바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패턴 딱 N가지만 알고 투자하자. 뭐 N이라는 게 복수를 뜻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5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음봉과 그리고 양봉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주가가 바닥권에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뭐 십자 캔들이나 망청 캔들 같은 경우는 하락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캔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고점 부근에 있다고 한다면 이때 십자 캔들과 영망청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락으로 좀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지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의하기에 앞서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같이 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아니면 하락할 수 있는 추세 전환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인 지표도 좋지만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이라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업사이드가 높은 기업인데 미리 팔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PER이라는 지표를 차후에 뭐 강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충분히 좋은 지표로 활용해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해당 회사가 PER을 통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PER과 EPS를 곱해서 해당 회사,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목표 주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이 기본적 분석으로 내 거를 만들어서 좀 많이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또는 보조지표들 뭐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 시점이 지금 좋은 투자 포인트인지 또는 매도 타임인지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좀 활용하신다면 좋은 투자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사실 완벽하게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 7월 하락장보다 지금 저점은 더 낮춰지고 있고요. 고점 또한 더 낮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어닝 시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수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지금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을 잘 쓰셔야만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오늘 좀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캔들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자면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봉보다는 월봉, 그리고 일봉보다는 주봉, 그리고 주봉보다는 월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거고요. 그렇죠? 이동평균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에 캔들이 지지받는 것보다는 60일 이평선 또는 120일 이평선에서 캔들이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이미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낙폭 과대주로서 실적이 좋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빠르게 리바운딩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중기 이평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정배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때 강의를 드렸었죠. 이때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은 포인트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특정 영역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특정 영역이라는 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락 구간에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십자 캔들이 나오면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캔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반대로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역망치형 캔들이나 또는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꼭 열심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N가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섯 개 정도 캔들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뭐 적상병, 흑상병, 뭐 다양한 뭐 캔들 패턴은 있지만 사실 그 캔들 자체가 완벽한 신뢰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캔들만 접근하셔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패턴입니다. 뭐 일례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중바닥 패턴 또는 역헤드인 숄더. 역헤드인 숄더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높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신뢰도 높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바닥 같은 경우도 기왕 저점이 첫 번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에서 높게 만들어질 때 신뢰도가 높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 지표에 있어서 만큼은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열심히 머릿속에 좀 리마인드하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미리 일전에 강의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퀵하게 진행하겠고요. 말 그대로 이제 양봉 캔들이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했던 가격보다 종가가 위에서 마감되고 한다면 양봉 캔들이 나오고요. 이 밑꼬리와 윗꼬리 같은 경우는 그날 있었던 가장 높았던 가격을 고가 그리고 가장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와 그리고 시가 이 차이가 바로 밑꼬리가 되겠고요. 양봉 캔들에서는 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바로 윗꼬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있었던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본다면 9시에 시가에 시작해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고가를 찍고 종가에서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바로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가 되겠고요. 이 부분도 음봉 캔들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봉 캔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반대고요. 바로 이 첫 번째 자리가 시가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서 마감된다고 했을 때 그날 캔들은 파랗게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시가와 종가의 차이 자체가 이 캔들의 몸통 크기를 좌지우지한다는 건 양봉 캔들과 똑같고요. 다만 저가와 종가 차이가 밑꼬리 그리고 시가와 고가 차이가 윗꼬리가 된다라는 것은 양봉 캔들과는 다르다. 완전 반대라는 부분들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가에서 시작한 자리에서 고가를 찍고 내려와서 저가를 찍은 다음에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종가로 마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윗꼬리가 생기는 은봉 캔들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얘기 드릴 캔들은 바로 십자 캔들입니다. 일명 도치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이제 시가와 종가가 바로 똑같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만큼 시가와 종가가 똑같기 때문에 몸통이 없고요. 아까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라는 것. 몸통의 크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몸통의 크기가 작고 밑꼬리가 길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망청 캔들에서는 윗꼬리가 길고 그리고 몸통이 작는다고 했을 때는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강의에 있어서 이제 양봉 캔들과 은봉 캔들 그리고 십자 캔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설명드릴 캔들이 바로 망치형 캔들입니다. 딱 봐도 망치처럼 생긴 캔들이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가 그리고 종가 이 차이에서 몸통 크기가 만들어지고요. 이 몸통 크기가 작고 이 꼬리가 길수록 상승의 힘은 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이 모양을 내는 캔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고가가 좀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하면 윗꼬리도 달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몸통의 크기와 윗꼬리의 크기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하락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닥권에서 십자 캔들 그리고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되게 유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캔들입니다. 영망치형 캔들은 말 그대로 망치형 캔들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때가 시가고요. 이때가 이제 종가라고 했을 때는 은봉 캔들이 나오겠죠. 사실 망치형 캔들과 영망치형 캔들에서 저는 캔들의 색깔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밑꼬리가 길거나 몸통이 작고 또는 반대로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했을 때는 몸통이 작고 윗꼬리가 긴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시점 자체가 고점 부근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축소를 하고 혹시 내가 수익권에 있다고 한다면 분할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구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치형 그리고 영망치형 캔들을 보실 때는 반드시 이 캔들 모양 자체가 언제 나오는지 바닥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따 사례를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시장 브리핑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그리고 7월달에 대해서 그 하락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하락률은 대략적으로 21% 정도 되고 있고요. 하락기간은 32일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이번 9월 하락장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은 더 낮아졌고요. 저점도 더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게 맞고요. 하락률은 오히려 지금 이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보다 코스닥은 더 빠졌기 때문에 하락률은 더 커졌고요. 하락 기간은 더 길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장이라고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이고 저희가 만약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얘기 드리지만 매크로적인 지표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기업 모멘텀을 본다면 지수를 뚫을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리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닥터스탁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14일 날 하락장에서 공략주로 드렸던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다음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은 제로테마였고요. 태양광 쪽에 대한 TMA 기술력을 토대로 주가가 부각이 되면서 회사가 부각이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제시했을 당시보다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바로 역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닥권에 있을 때 주가는 최저점을 찍었지만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지난 강의 때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팡팡팡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주가는 한번 쭉 올랐다가 윗꼬리 달린 완벽한 도치, 십자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퉁퉁퉁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음부터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뛰어나고 재료 테마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배열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해당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그날 주가는 한 10% 가까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기승 전 실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모든 판단은 실적이 되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좋은 타이밍과 좋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는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노력도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좀 사례를 들 기업은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런앤런에서도 제가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뭐 실적도 워낙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저는 하락장에 있을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략주로 제시를 했고요.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서 주가 흐름들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정배열을 만들고 단기평선이 60일평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 좀 보신다면 망치형 캔들, 양봉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치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한번 단기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던 때만큼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좀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는 아까 얘기 드렸죠. 태조 이방원, 태양광 쪽에 대한 테마가 붙으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들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쪽이고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가 급등했다는 부분들 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 가격 고시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주가는 좀 낙폭을 키웠지만 결국에는 1년 이평선을 좀 지지를 받고 주가는 다시 올라갔고요. 이때 패턴을 보시게 된다면 십자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랐고요.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1년 이평선에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포인트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 어닝 실적이 개별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을 나눌 거고 양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셔야 될 기업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대부분 기업들 투자하고 계신 보유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결국에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새로운 종목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 정배열에서 지지를 받는 구조에서 바닥권에서 망치형 캔들과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고 하거나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십자 캔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좋은 흐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점선인 1년 이평선에서 도치 캔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 아니면 망치형 캔들이 나올 때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항상 얘기드린 전반적인 무게중심 실적에 두시되 기술적인 접근을 하셔야만이 좋은 자리에서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게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의 가장 큰 근간입니다. 그걸 놓고 본다면 싸게 산다는 부분 그리고 비싸게 판다는 부분들을 각각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적용을 하시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만이 투자 성과를 높이고 하락장에서도 좋은 기업은 팔지 않고 모아가는 전략들을 취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은 전제 제가 공략주로 제시했었던 매수 밴드까지 내려왔던 기업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LNG선 수주가 많이 되면서 기술력이 높은 우리나라 본행제 기업들에 대한 수주 또한 높아지고 있고요. 그 세계적인 1, 2위 기업들이 바로 한국화봉과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이 다음 테마도 사실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러면 주가는 좀 흘러갔었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로 이때 주가는 단기적으로 뭐 LNG 쪽에 대한 수요, 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이틀 연속 고점 부근에서 도치 캔들, 십자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금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바로 첫 번째 상승 사이클을 놓쳤다고 했을 때 이번 사이클 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기업은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고요. 바로 여기 십자 캔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평선 상승 수치를 돌리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렸던 매집봉도 있었고요. 사실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고요. 고점 부근에서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몸통을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매집봉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시점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얘기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이평선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11일평선을 캔들이 내려왔다가 21일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14,000원까지 올라가는 주가 흐름들을 보였고요. 지금은 매수 밴드까지 내려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이 이 회사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리포트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수주잔고를 통해서 얼마만큼 3분기에 매출을 인식한다라는 서치 내용들을 한다고 한다면 좋은 방향성을 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일봉상 그리고 60분봉상 역배열 구간에 있고요. 나름 지난주에는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뭐 강약 흐름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 잘 지켜졌거나 또는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땐 3분기에 좀 기대할 볼 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업은 이제 한솔 제지라는 기업이고요. 예, 뭐 관련된 제지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판가 인상을 3번이나 했고요. 펄프 가격이 100% 인상 정도 됐는데요.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 방어를 잘했고요. 2분기 때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입니다. 2분기보다도 3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낼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훼손된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주가 조정은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치형 캔들이 좀 나왔던 캔들이 몇 번 있었고요. 바로 이때 그렇죠? 도치 캔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한번 분출했었고요. 사실 뭐 펄프 가격에 대한 제로 테마로 주가는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정별 지지를 이탈하지 않고요. 지지받으면서 탕탕탕탕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좋은 사이클에서 이런 기업의 매집을 잘 했다면 결국에는 이 큰 주가 지수와 다르게 큰 폭의 상승 랠리를 보였던 이 구간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 고점 부근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살짝 뭐 밑꼬리에 달리긴 했지만 결국 그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내려갔고요. 지금 현재는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후에 어떤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꼭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보시고 제가 말했던 정배열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지 리바운딩이 잘 될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되돌림이 빨리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 사례 기업 드림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미 상반기 실적이 작년 한 해 실적의 7, 80% 정도로 돈을 벌 기업이고요. 3분기에는 폴더폰 시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좋은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낼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횡보를 많이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망치형 캔들 나오고 여기 매집봉 나오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바로 이때 도치 캔들이 나오고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면서 단기간에 한 6여업일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을 버티는 건 쉽지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과물이 좋다라는 부분들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제가 몇 가지 안 되는 다섯 가지 정도의 캔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거기에 실적을 가미시켜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다가올 반등장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저랑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좀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채널 추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랑 좀 실시간으로 제가 뭐 시황 브리핑 내용도 드리는 거 그리고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 이런 얘기들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샵 3772로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험난한 시장 나름 인사이트가 있는 전문가와 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더 유용한 강의 잘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동영상 강의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또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해 주시거나 방에 오시면 또 지난 강의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추가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줄평인데 그 다음 주 한줄평을 또 지난주 거를 이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게 복붓인가요, 이거? 아, 네, 복붓은 했는데요. 네네. 사실 뭐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견해와 뷰 자체가 틀리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사실 뭐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의 어떤 어닝들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런닝에서 많이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 궁극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하향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도 결국에 저는 실적주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좋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그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연출을 했기 때문에 기왕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똑같은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앞으로도 3분기 하반기에도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주 그다음에 테마 섹터에서 이제 시장에 약간 이제 부합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같이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하락장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맞습니다. 하락장 이후엔 상승장도 오고 상승장 이후엔 하락장이 오니까 하락장에는 이제 상승장을 위한 또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 이제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도 분명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제가 뭐 강의 때도 설명드린 뭐 이제 종목명이지만 분명 주가를 뛰어넘는 기업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사실 100%면 다 좋겠죠. 네네. 사실 쉽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이 적어도 한 5할 정도 이상 내 포트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도래될 반등장에서는 어떤 여타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상반기 실적이 작년 한 해치의 실적을 넘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하락장이기도 하지만 VI가 걸린다든지 실적이 주가가 급등하는 연출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노력과 공부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런앤런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앞으로 정종택 전문가님께 정보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꾸준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가 잘 안 된다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방 안내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나스미디어라든지 이렇게 또 VI 걸리는 종목들 미리미리 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은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